네. 몇 년속이었지? 사연소였나? 거의 사연소? 그랬나? 너무 많이 왔어. 사연소에다가 또 내가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범인으로. 지난번 마지막은 선재였나? 선재가 마지막에? 선재는 우리가 잡았지, 그지? 잡았지. 그 친구가 마피아였나?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마피아였을걸? 그때는 선재였어, 선재였어. 아, 오현민 씨까지 오빠가 맞나. 아, 맞네, 맞네. 맞아. 직전은 내가 마피아가 아니었구나. 되게 구질구질하게 지셨어. 오빠가 추하게 진 거. 추하게 이겼잖아. 추하게 이겼지. 그때도 성지 형이 처음부터 완전 나만 공격했잖아. 무조건 나라고. 맞아. 그래, 오빠 되게. 오현민 때? 아니, 아니 선재 때? 최근에. 내가 홍보가 이제, 형 진짜 지금. 망가졌다고 너무. 아 일단 어쨌든 감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촉이 오면 그 사람을 맹공 퍼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 돼. 요즘 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원래 굉장히 감이 좋거든요. 아, 감 모르는데. 모르겠어. 부동산 이모 미모 실화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나 부동산 이모. 나 부동산 이모. 그게 아니라 이게. 부동산 이모? 아, 말투가 일타강사나 부동산 이모 같은 말투라고. 약간 이게 말할 때 상관없는데.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약간 그런 식 예 그런 거 때문에 욕부인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사투리야? 아니, 근데 말투야 원래 말투야? 내 말투 같지 왜 그래? 아 말투 뭐 사투리 같이 해 자 여러분 EXID 혜린 씨가 어디야? 오셨습니다 우후 이거 할게 오케이 할까요? 예 그러면 오프닝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어? 네. 아, 새 걸로 바뀌었네, 다. 어? 우리 아내 마이크. 어, 네, 핸드 세팅. 저도 없어요. 두 개가 없는데? 두 개 있어야 돼. 정신 안 차려, 맨날. 너무 진짜 좋아. 불만 폭발인데. 아, 바쁜데요. 아이고, 바쁘셔. 여기 나오는지 한 번만. 아, 네, 네. 어떻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금 아, 저 아무도 안 나와요. 그죠? 한 볼게요. 틀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마이크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아, 아.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안 안 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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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 들립니다. 안 들리세요? 네. 내가 생각 진짜 기계 교체해야 돼, 이거. 안 들려? 방송국이 이렇게 마이크가 헤드폰이 아니 아니. 헤드셋 문제가 아니야. 이 매번 자주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거 한번 뽑아주지. 뭐? 드리실 거. 예, 막 풀어먹어가지고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탁 풀어주던데.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어떠신지 한번 봐요. 좀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내 걸로? 성격 받고 엄마 새 거 갖고. 아, 아, 아. 그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이 헤드셋을 버려야겠다. 이거 한번 틀려. 얘도 불안한데. 제가 들으시나요? 제가 했어요. 제가 당황했어. 아 들린다 들린다. 들리세요? 아, 아, 아. 들리세요? 회기 처분 회기 처분. 바이바이. 뽑았어?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저 나갈게요. 나가고 시작할게. 7 3, 2, 1 숙봉 오늘은 에이핑크 수놈과 레드벨벳 슬기 생일 두 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배텐 한 번 나오셔야죠 뭐 하세요? 자, 멘트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0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울랄라 세션의 미인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오늘이 바로 손나은 씨와 슬기 씨의 생일이다. 2월 10일. 네, 저희가 생일을 이렇게 챙겨드린 이유는 언제 한번 꼭 나와주십사 이런 제작진의 메시지입니다. 두 분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 행복한 생일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 그 초대 손님 와 계신데 굉장히 비웃고 계세요. 와, 이런 저자세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라는 표정으로. 이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직 마이크도 안 열렸는데 참 죄송하고. 게스트 모셔놓고 왜 국어를 하냐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아, 준 씨가 추하다. 그래서 오고 있어요. 아, 아무튼, 네. 아, 추한 제작진의 추가 멘트. 슬기 씨는 나와주셨지만, 손나 씨는 아직 못 봤다고. 아, 언젠 뵀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베텐이 사랑하는 그 게임, 마피아 게임 하는 날입니다. 콩까지 마피아의 주인장 홍진호 씨, 그리고 베텐과 은근 인연이 많은 스페셜 게스트 EXID 혜린 씨와 함께 할 텐데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게임하는 기분 느낄 수 있고요. 마피아 게임,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에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하셔야 돼요. 네. 코드부터 들어갈게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베텐에 합류하면서 평생 할 마피아 게임을 몰아서 하고 계신 분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반가 홍진호입니다. 네. 아, 역시 90년대 인사로. 반가워요. 오랜만에 들었어. 네. 아, 다음엔 좀 빼려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이거 할 때마다 잔소리야? 아, 할 때마다 빼려고 했다가 다음 주에 또 까먹죠. 네. 자, 오늘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별명이, 미친자라고 돼 있는데. 미친자? 예. 네. 여성 목소리입니다. 상상 이상의 똘끼로 콩과 배의 멘탈을 뒤흔들어 놓을 예측 불가 캐릭터, EXID의 혜린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베텐에 또 한 번 나와주셨는데. 맞습니다. 벌써 2년이 세 번째네요. 아, 진짜요. 맞아요. 네. 근데 전화도 또 하고, 네.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저희 집 같은 약간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요. 아주 반갑고. 아, 그런 분위기? 아주 익숙해요. 좋아, 좋아. 집 같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냥 집을 보러 오신 것 같아요. 부동산 여기, 목소리. 여긴 얼마야? 아, 궁금한 게, 예, 왜 예. 별명이 미친자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약간 노른 짓을 많이 해요. 아, 정말로 약간 미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사실 저는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주변 분들이 그렇다고 하시니? 예. 여자 노홍철이라는 분 있고. 아, 약간 이해는 예. 됩니다. 도우린자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아, 아무튼, 아, 사모님 계약서 여기요, 라면서. 아, 역시 부동산 이모님 목소리 같다고. 그때 나오셔가지고 별명이 일타강사. 맞아요, 부동산 일타강사. 부동산 이모님. 네, 이런 목소리 들으셨죠? 여자 슬리피라는 별명도 올라오는데. 너무 아시네요. 그건 좀 선 넘은 건가요? 아니, 그 옆에서 방송하고 네. 계시는데, 아. 같이 해봤지만 서로 닮았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 서로? 서로가 서로를 약간, 응? 이렇게 하는. 슬리피도 잘하는데. 네. 그래요? 닮았다 그래서. 닮았다 그래서? 아, 그건 좀 네. 나쁠 만하네요. 그렇군요. 베텐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베텐은 저에게 많은 별명을 줬던 그런 라디오가 아니었나. 오늘도 한번 제가 별명 하나 얻고 갈게요. 오늘의 목표. 네. 별명 하나 얻기. 그러게. 하나 더. 네. 알겠습니다. 그 코너 중에 홍진호 씨와는 이미 상당히 친한 사이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어떤 아, 어떤 맞아요. 인연인가요? 사실 요즘에는 통 안 만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작년에 제철 그죠 장터처럼 만났죠. 제철에 요즘에는 안 만났다기보다는 거의 안 만나주지 않나요? 무슨 소리예요? 요즘은 연락해도 막 연락처 안 받고 막. 아, 예. 예전에는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한창 이제 그 지인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네. 나랫바 모임이었죠? 그죠 그죠 그죠. 네. 예, 만들고 2기였어요 저희가. 2기? 2기 네. 2기. 1기 2기 해가지고 네. 모임이 이제 많았거든요. 아니 근데 처음에 시작된 인연이 뭐예요? 저희가 나랫바. 아 네, 나랫바.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네. 이제 불타게 놀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시들어지면서 각자 번호를 충실하다가 다시 모여야 되는데 안 모였어요. 맞아. 예, 예, 예. 혜린 씨가 연락을 잘 안 받으시고. 무슨 소리예요? 아주 이거 벌써부터 사기꾼들이 나오는 건가? 바피아야 벌써. 홍진호 네. 씨는 같이 방송하다가 여성 게스트가 본인 연락을 조금 안 받으면
바로 본인 거만 안 받는다고. 아, 네, 좀 약간 좀 온고집이라. 네. 됐습니다. 자, 사적으로는 상당히 친한 사이신 것 같은데. 네. EXID 멤버들 리얼리티 보면 엄청 재밌게 잘 노시고. 맞아요. 게임도 굉장히 잘 하시죠? 저희가 게임을 네. 굉장히 또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서로 좀 승벽 없다고 하는데. 네. 약간 승벽도 있고. 그리고 좀 한 번 칼을 뽑았으면 좀 뭔가 썰고 가자 이런 스타일들이어가지고. 멤버들일지라도. 네, 그렇긴 한데. 요즘엔 잘 모르겠네요. 멤버들이 약간 나이를 들어서 좀 그런 건 없었죠. 뭐 나이를 얼마나 먹었다고. 아니 지금 7년 동안 같이 하니까 약간의 처음에 패기는 없어졌어요. 함께한 시간이 7년 됐구나. 오래됐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벌써. 아, 마피아 게임 같은 거는 멤버들이 해본 적 있나요? 해본 적이 있었나? 아 근데 사실 저희는 딱 알아요. 뭐래요? 거짓말하면은 예를 들면 몰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멤버들끼리는 제가 한번 몰카를 했는데 한현이한테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마. 몰카면 진짜 이거 아주 큰일 나! 이러니까 바로 들켰습니다. 정색을 했군요. 네. 그럴 정도로 마피아를 하면 못하겠죠. 약간 멤버들한테 무섭게도 하는 스타일인가요? 네. 왜 마피아, 이렇게 뭔가 게임이나 네. 몰카나 이런 장난을 하다가 누구 한 명이 굉장히 정색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죠. 사실 이거였어라고 얘기하게 되는. 가뿐서 되고. 네. 예. 오늘 정색 나오겠는데요? 그죠. 근데 사실 여기서는 뭐 정색한다고 저희가 또 받아준 타입은 아니라서. 저희는 뭐 정색한다고. 정색. 네. 해? 그럼. 아니, 이런 느낌이라. 네. 아까 그 제가 오기 전에 네. 잠깐 팁을 들었는데 네. 두 분이 마피아시면은 굉장히 말을 좀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점들을 조금 기억해가지고. 예. 아, 저희에 네. 대한 정보를 제작진이 좀 줬나요? 좀 줬죠. 제가 불리하잖아요. 전 지금 처음 했는데. 아니, 보니까 저희도 사실 혜린 씨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는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게 거짓말을 하거나 위장을 할 때 어떤 스타일인지 아예 정보가 없으니까. 저희도 뭐 딱히 유리한 건 아니고. 예. 근데 기본적으로 혜린 씨가 네. 예전에 이제 작년에 좀 한참 놀면서 그 게임을 좀 많이 즐겼거든요. 게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재능이 있어요. 게임도 좋아하고 약간 본인이 또 흥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런 게임을 하면은 집중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좋아. 오늘 다 즐겼어. 저희 진짜 맞네요. 예. 저희 여자 슬리피라는 별명을 누가 얘기하셨는데 슬리피 씨가 나왔을 때 저희가 굉장히 큰 패닝에 빠졌었죠. 아 맞아, 고추장. 네. 마피아 게임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분이기도 한데. 아 진짜. 예. 오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라 잘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량 채우기 코너입니다. 홍진호 네. 씨의 딕션 훈련을 하고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 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앞문장 프로필. 네. 자, 네. 잠깐만. 뭔가 빠밤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아니 처음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어요? 르르릉 한 다음에 빠바바바바 이 음악으로 가야 돼요. 순간 마감. 그건 쩝이 계속 들렸어.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앞문장 프로필. 네. 준 씨가 엎드려서 하라고. 네. 2011년에 데뷔한. 네, 음악을 깔고. 네. 할게요. 준 씨 좌천됐다고 대충하네. 네. 2011년에 데뷔한 큐티 섹시 걸그룹 EXID의 새 멤버로 합류. EXID는 2014년 발표한 위아래가 역주행성으로 인기를 끌면서 무명생활을 청산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몸이 안 좋았던 멤버 솔지 씨가 2년 만에 돌아오면서 EXID 완전체로 I love you를 발표하고 활동했고요. 지금은 국내 활동을 마무리하고 일본 정규앨범을 발매 후 일본 투어를 앞두고 있고 혜린 씨로 말할 것 같으면 팀에서 가장 아기같이 귀여운 스타일로 취미는 먹방, 특기는 전라도 사투리, 별명은 자칭 뷰티 설계사이며 이상형을 언급할 때마다 그 당사자가 열애 소리 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나랩바 2기 멤버인 걸로 모아 술도 어지간히 좋아하며 ESID의 대표 예능 강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종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서 예능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괜찮은데? 네. 나쁘지 않네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거 오기 전에 예. 그 김소혜 씨가 나온 편을 봤는데 네. 이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 같은데 어디서 하는 말이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제가 말하면서 아 내가 무슨 옹알이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각성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약
작가에게 발음이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적응한다는 건가요? 네. 생각보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적응하고 네. 있어서 채팅창에 노잼이래요. 네. 제발 콩아리 시절로 돌아가달라고 하신 분이 다음부터 이거 미리 숙제 안 하겠습니다. 네. 아, 턱에 나사를 조여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약간 컨닝했구나 오기 전에. 그렇군요. 미리 좀 숙제했는데 예독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틀린 거는 그냥 아기같이인데 아기작이라고 하거나 아기작 네. 아기같이 그 정도밖에 네. 없습니다. 자, 근데 혜린 씨는 일타강사, 뭐 네. 부동산 사모님 이런 얘기를 드릴 정도로 사실 딕션에 능할 것 같지만 은근히 잘 안 되는 발음이 있다면서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 네. 원래 발음으로 하면 안 되고요. 네. 그 사모님 버전으로 하면 잘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발음이 잘 안 되나요, 특히? 저는 시옷 발음이 잘 안 돼요. 아, 시옷 발음이? 네, 그래도 요즘 많이 양반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발음 연습을... 그래요? 네.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줄을 한번 준비했는데 솔바람이 솔솔솔 불고 송이버섯이 우수수 떨어지는 선생 한 자. 거의 저격급인데요, 시옷 씨.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홍진호 씨가 먼저 해볼까요?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자. 자, 실로폰이 준비됐습니다. 홍진호보다 내가 잘할 것 같아. 들어갈까요? 네. 좀 괜찮은데. 솔바람이 솔솔솔 불고 송이버섯이 우수수 떨어지는 선선에 앉아 신선한 바람을 쓰면서 식스센스를 생창했다. 오. 근데 이거 빨리 말하기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상당히 빨리 말하는데 빨리 말하면서 전달력도 좋은 약간 좀 더 이제 괜찮아 보이지 않았나요? 예. 아니 근데 역시 홍진호 씨가 워낙 네.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네. 빨리 읽는 거는 꽤 되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시옷 발음에 딱히 인사이더. 예. 네. 그러니까요. 식스센스만 그냥 스스스스로 간 거 말고는 아 이게 네. 발음이 좀 위험해가지고 네, 빨리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 노잼 방송인가요? 홍진호가 너무 안 된다고. 아, 잘해도 말하고 해. 자, 그러면 혜린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이거 힘드네. 힘든 시옷 발음. 그냥 저로 갈게요. 네. 네. 솔바람이 솔솔솔 불고 송이버섯이 우수수 떨어지는 선산에 앉아 신선한 바람을 쬐면서 찐뜻 찐뜻뜻뜻 시청을 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에 좀 괜찮았어요. 아, 둘째 줄부터 형 확 망가졌네. 확 망가지네. 진짜 시옷 발음이 약간 TH나 아니면 쌍디귿으로 가네요. 봐봐요. 신선한 바람이. 1타운 하러 오면은. 솔바람이 솔솔솔 불고 송이버섯이 우수수 떨어지는 선산에 앉아 신선한 바람을 쐬면서 식스센스 시청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사모님 버전으로는 되는데. 이렇게 사모님 버전 할 때 제가 표정이 코로 예. 코로 이렇게 쏠리니까 그런가 봐요. 아, 주름도 약간 사모님인데. 채팅창에 콧구멍 싫어하냐? 네. 코창력이라고. 아, 코가 문제라고 하시면 있고. 네. 아, 입안에 우풍 들 것 같다고 하시면 있어. 아, 이게 콧소리로 극복이 되는군요. 코딕션. 아, 코딕션. 예. 코창력. 500원짜리 들어갈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용해 쓴가요? 자, 이래서 여홍철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 재밌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EXID가 I love you 활동 끝내고 일본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네. 이 방송이 나갈 2월 10일부터 제가 네. 2월 18일까지는 일본 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네. 도쿄, 그리고 오사카, 나고야. 이렇게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일본어 공부도 하셨나요? 아, 좋도. 뭐라고? 좋도, 좋도. 아, 좋다. 아, 발음이 좀 이상하구나, 이게. 아, 발음도 이상하고 상황도 이상해. 아, 깜짝 놀랐네. 왜요? 일본어 할 줄 아냐, 그래서 물어보고. 아, 일본어로 보내서. 하필이면 그거를. 아마 진짜 본인 소개? 아주머니 하실때 왔다시 와, 혜린데. 잘 어울리네요. 아, 느낌 있네요. 예. 그렇군요. 또, 네. 자, 보니까 이상형을 언급할 때마다 그 당사자가 열애설이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누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분은 서인국 씨와 서인국 씨 그다음에는 이제 김우빈 씨가 아. 네, 열애설이 나셨는데 어느 한 방송에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항상 말을 하면은 열애설이 납니다 했더니 설마 혜린 씨가 말했다고 연애해야지? 이러면서 연애하진 않겠죠? 라고 했는데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오히려? 네. 진짜 하는 것 같다? 네. 서인국 씨, 뭐, 거의 탑스타만 좋아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드라마를 보면은 그 캐릭터에 맞춰서 그렇구나. 아주 좋아가지고. 지금 사모님 컨셉인가요? 그런 거. 아, 맞죠, 맞죠. 채팅창에 배성재가 이상해로 제발 좀 해달라고 보내고 싶다고. 아,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순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형도 해줘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9번 죽이시네요. 아, 이분 잔인하죠. 아, 홍진호 씨는요? 저도 좀 연애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알아서 잘 하세요. 아, 이게 어려운 아, 그 오늘...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진짜. 인정상정 보조 낚였습니다. 예. 아, 네. 면전에서 이렇게 양쪽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빈말은 절대 못한 혜린 씨. 예. 자, 별명 중에 뷰티 설계사라는 별명이 있던데 아~ 멤버들에게 미모를 위해서 이것저것 족집게처럼 잘 권해준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기 개발 시대라고 해서 조금 이제 멤버들한테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쉬우니까 아~ 저런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정화가 약간 약간 뭐 견적을 짜주는 건가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이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그 뭐라 그러죠? 어떤 뭐라 그러죠? 약간 올리브땡 같은 데를 뭐라 그러죠? 뷰티 네, 그런 데를 가서 이제 보면은 그 입꼬리 올려주는 이렇게 앙 물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 있어요. 아, 그런 아이템들? 여기 근육을 딱 이렇게 예. 해줘가지고 아, 그런 템들을 하나씩 해주고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게 SS 대란템 이런 거 다 사요. 이런 거 좀 효과 있다 하는 거 이런 거 핫 아이템이다. 그럼 아이고, 아, 채팅 형이 강남 성형외과 실장님 말투로 하신 분들 있고. 아니, 취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 정도면 방문 판매도 가능할 것 같다 하신 분들 있고. 아, 그러면 형 말 나온 김에 네. 저랑 배성재 씨한테 어울리는 또는 필요한 그런 아이템 하나씩만 추천해 주세요. 일단은. 네. 콩준 오빠는 보니까 네네. 모공이 살짝 넓은 기미가 약간 있어요. 아, 모공 큽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젤 형식 나오면은 까만 게 모공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촥 되면은 모공에 이렇게 촥 되면서 안에 있는 노폐물이 블랙헤드라인이 다 나오면서 깨끗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검은색 무슨 뭐 팩 같은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액체니까 그냥 바르면 돼요. 굳힐 때까지 놔두고. 근데 꼭 모공 조이 있는 것까지 사세요. 1+1으로. 아, 제발 혜린 씨 보험 팔아달라고. 아, 홈쇼핑 진출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네, 꼭 할게요. 검은 네. 콩팩 하래요. 아, 검은 콩팩.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게 약간 죄송한데 이런 말씀 검버섯이 여기 아 정답이 있더라고 예. 요즘 아, 요즘 미백크림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 여기만 조금 면봉으로 착 묻혀서 살면 굉장히 연해져요. 야, 아 저걸 저력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점 빼는 거 안 해도 그 미백크림으로 된다 말씀이시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자외선 크림 1+1으로 또 한대요. 네. 아, 채팅 씨 오늘 뭐 팔러 나왔냐고 하신 분도 있고. 나중에 뭐 꺼내는 거 아니죠? 여자 김기수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다크 머시룸. 야,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아, 저보고 버섯맨이라고 하신 분인데. 아, 혹시 쇼호스트세요? 물어보신 분입니다. 자, 이분 걸그룹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EXID 혜린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특기가 전라도 사투리신데, 네. 베테랑 다시 나온 소감, 그리고 마피아 게임을 앞둔 지금의 심정, 혹시 사투리로 마지막 한 말씀 가능하실까요? 겁나게 많이 앞에 틀어쓴 게 가자고. 야, 아, 잘한다. 홈쇼핑에서 꼬막 파셔도 엄청 파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말이 되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집중해야 되고. 네. 진짜 강사 스타일이에요. 네. 아. 그라쟁 하고 파신 분들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룰을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3인 마피아 게임, 시민이 2명, 마피아 1명, 제비 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잡아내는 게임입니다.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 쓰여 있고요. 토크 주제가 세 사람 종이에 모두 쓰여 있습니다. 토크 주제는 똑같아요. 하지만 마피아 종이에는 지시어가 하나 추가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 번은 소화해야 인정이 되고요. 네. 과감히 마일리지 차감 제도는 없앴습니다. 어허. 네. 마피아가 승리하거나 시민 두 명이 마피아 잡아서 승리하면 신분과 관계없이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 원씩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고요. 아, 참고로 저는 SBS 직원이기 때문에 상품권 수령이 금지돼 있대요. 그래서 저에게 떨어지는 상품권은 일명 배성재 상품권으로 적립했다가 어떤 코너 어떤 순간이든지 제가 상품권을 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까 우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오로지 상품권이 아니라 승리를 원하거든요. 명예를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SBS 쓸데없이 청렴한 거 보소. 왜 이렇게 쓸데없이 청렴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도 마피아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께 글램핑 가셔서 마피아 게임 하시라고 글램핑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이거 드리면 뭐예요? 혼자 갈 텐데. 자, 추리 정답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네. 꽝. 징 엄마요? 네. 아, 오늘 뭔가 좀 버퍼링이 많이 걸리네요. 아, 예, 마피아 게임이 사실 네. 인수인계가 네. 쉽지가 않아요. 잔 듣네요. 네. 네. 아, 우리 준식 PD가 이제 힘들 때, 네. 인터벌에 뜰 때 굉장히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피아와 시민이 더 주는 쪽지가 있는데, 혜린 씨가 먼저 하나 뽑아주시면은 나머지 두 개 저희가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빨간색. 빨간색 선택하시고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하고 네. 노란색인데. 아, 노란색으로. 노란색. 저는 그럼 초록색으로. 자. 이걸 동시에 보고, 이걸 볼 때, 한 5초간은 응시하세요. 오케이. 아, 5초간 응시하다가 이제 접으시면 됩니다. 네. 볼게요. 왜 5초간 봐야 되냐면, 누가 마피아일지 모르니까, 시민들도 좀 오래 보라, 이런. 그렇죠. 거. 마피아는 이렇게 더 있으니까. 예. 봅시다. 네. 네. 봐요? 지금? 네, 보면 됩니다. 어, 나 안 봤는데. 주제가 뭐 이렇게 길어요? 주제가 이렇게 길어, 진짜. 내일부터 3일 동안 휴가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아, 내일부터 3일 동안 휴가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 내일부터 휴가가 생기면. 자, 아, 일단 오늘 저의 또 맹공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민입니다. 요즘은 저도 시민이에요? 네, 거의 고정 멘트신 것 같아요. 네? 항상 시작에 시민입니다 하시는 게. 저는 뭐 시민입니다. 아. 혜린 씨 보니까 시민이신 것 같아요. 저도 시민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좀 뜯어보는 그 느낌이 보통 게스트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시민이신 것 같고 홍진호 씨 오늘 마피아다. 아, 네. 저 지금 느껴 봤어요. 혜린 씨 지금 잠깐 초 왔나요?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 약간 마피아 느낌 안 났어요? 나 지금 이 둘 중에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둘이 마피아네 지금. 아, 혜린 씨 아니네요. 보니까 홍진호다. 어?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린 씨 어떠세요? 초반에 초. 저는 네. 일단은 네. 홍준 오빠가 네. 마피아인 걸로. 그렇죠. 아, 아닙니다. 아, 이 정확하네. 일타강사라. 자, 보시면은 혜린 씨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랑 일단 이게 배 아저씨가 있는데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 네. 게임을 저보다 좀 더 잘합니다. 네. 그리고 상황을 잘 주도해요. 본인이 지금 마피아니까 지금 저를 공격하면은 제가 좀 공격당했을 때 좀 당황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할 거 알고 먼저 공격하면서 팀 먹으려고 지금 상황을 잘 만들었어요. 아, 약간 내 팀 만드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예. 아, 근데 그거는 아, 그거는 사실 홍진호 씨의 주특기인데 네. 홍진호 씨가 이제 동맹을 신청을 많이 합니다. 얼라이 신청인데 네. 보통 이제 게스트 분들은 이제 초반에 달콤한 유혹이 들어오면 네. 본인이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람이 마피아인지 아닌지 피아 식별을 못한 상태에서 약간 달콤한 상태에서 의지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을 초반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네. 아, 굉장히 쓸데없는 소리고요. 네. 제가 딱 느꼈는데 초반에 움직임했을 때 혜린 씨는 마피아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도 마피아일 수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시민이라고만 하는데요? 어, 재미없어 하는 거니까 시민이네. 정말? 그러니까 네. 시민인 것 같아. 네. 아, 나 왜? 나도 껴줘. 제일 내가 뭘 마피아라고요? 나도 껴줘요. 혜린 씨, 일단은 네. 승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5만 원짜리 상품권이 그렇게까지 동기부여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네. 완전 돼요. 돼요? 네. 네.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제가 이제는 확실한 힌트를 드릴게요. 네. 홍진호 씨입니다. 네. 제가요. 홍진호 씨예요. 제가 마피아한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제가 아니니까요. 아, 저도 아닌데요? 저는 무조건 시민이고 혜린 씨가 시민이라는 느낌을 초반에 강하게 받았어요. 난 그냥 제외네? 아, 제외는 아니에요. 아, 근데 오늘 되게 약간 상황이 애매한 게 네. 혜린 씨는 시민이라는 게 저도 느낌을 너무 받았어요. 아까 시작할 때부터 저랑 배 아나운서를 살짝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살폈잖아요. 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아, 이 친구는 시민이구나. 그런 그렇죠. 건 많이 봤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초반에 입을 열었는데 바로 제 얼굴을 굉장히 말하는 모습을 내용이 아니라 모습을 뜯어보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 관찰하는 느낌. 이 사람은 시민이다라는 그 순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정말 키포인트는 혜린 씨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랑 배성재 아나운서가 서로 의심하고 있어요. 둘 중 한 명은 마피아예요. 혜린 씨가 시민을 전제해서.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지금 심리 상담사 둘. 천사와 악마. 여기라니까! 혜린아 여기야! 여기가 천사야! 아, 채팅창에 오늘 게임 지루하다고 혜린 씨 좀 말 시키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아, 저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 아 근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진 오빠를 말했던 거는 네네. 오빠가 그 작년에 약간 누구 속일 때 나오는 표정이 있었는데 어, 표정이요? 아, 처음에 그게 뭐죠? 나왔는데 뭐예요? 뭐예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눈을 오히려 정말 결벽한다 요거 네.
저기요, 연기자예요? 정확하십니다. 정말 아, 정확해요. 아니, 근데 요거 할 때마다. 눈을 똑바로 떠요. 요거 할 때마다 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 귀신같이 파악하셨네. 아, 1년 전 습관을 지금 예. 고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은 못 바꿔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 사자의 눈빛. 아, 듣고 사자의 눈빛. 그럼. 네. 홍진호 씨 오늘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세레 씨, 오늘 여기 와가지고. 홍진호. 상품권 타할 거면은 진짜 정말 들어야 돼요. 네. 배송자 난성은 범인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상황을 약간 이게 만드는 능력이 약간 좀 딸려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진심. 진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배송자 난성은 네. 상황을 잘 만듭니다. 이게 너무 약간 이게 좀 있으면 돼요. 너무 잘 만들어. 아니, 아니. 저는 정말 평온합니다, 지금. 혜린 씨가 방향을 잘 잡았어요. 저도 홍진호 씨의 그 눈빛 있어요. 약간 그, 오히려 약간 더 또랑또랑하게 뜰 때, 마피아의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네. 평소 그 배상재 아나운서님이 네네네. 거짓말 할 때 약간 습관 같은 게 있었나요? 거짓말 할 때 습관? 지금 본인이 마피아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진심으로 없어요. 생각하고 있는 건데 사실 배상재 아나운서가 네. 약점이 많이 없어요. 포커페이스예요? 네, 포커페이스에다가 기본적으로 말도 많지 또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이게 MC다 보니까 진행을 잘해서 가지고 상황을 잘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뭔가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진행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상 약점을 잡기 힘들어. 아니 뭐 그런 찬사는 감사한데 오늘은 시민입니다. 예. 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아 네. 분명히 제 느낌에서 진짜 혜리 씨가 시민이라는 전제하에서 무조건 배 아저씨가 마피아거든요. 배 아저씨가. 아 진짜 모르겠네 이거. 그죠 어렵죠. 이게 단판 마피아라 사실 어렵긴 한데. 그렇죠. 방향 잘 잡으셨어요. 아 제가. 근데 그러네. 계속 뭐가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선택이 네. 맞아. 그러니까 그대로 쭉 가. 이런 스타일. 아 이거는 오늘 마피아 게임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요? 오늘 혜린 씨 네. 편을 많이 들어줄 거예요. 배아저씨가 네, 분명히. 아닙니다. 한번 잘 보세요. 네. 저도 일단 계속 방어를 하게 할 건데. 네. 저는 시민입니다. 저는 시민이고. 자, 잠깐 벌써 시간이 1부가 다 돼가지고. 아, 지금 2부에, 2부의 게임을 이어갈 텐데. 지금 혜린 씨는 방향 잘 잡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약간, 약간 팔랑귀신가요? 아, 진짜 팔랑귀예요, 진짜로. 이거? 여기 왔다, 여기 왔다. 확실해? 네. 제 말대로 하시면 오늘 쏠쏠하게 챙겨가실 수 있어요. 쏠쏠하게? 네. 솔, 아, 껴있는 거네? 아니, 네, 껴져있어. 오, 최고. 아, 또 안 돼? 아니요, 새 거 들었어. 지금 안 나오시, 아, 지금 막 되게 찌지직거려가지고. 아, 요즘 성지 형 무조건 초반에 나만 공격 1군데요? 나한테만 공격해? 근데 얘 공격할 때 그 딱 보이더라고 진호가 이렇게 최근에 그래서 그지 최근에 그래서 뭐야 최근에 그래가지고 거의 다 틀린 거 인정? 어? 최근에 거의 다 틀린 거 인정? 어? 최근에 거의 다 틀렸잖아 그래서 아 틀리긴 했었는데 아, 생각 봐 아, 최근에 잘 들어야 돼 아 틀린 적은 있는데 이제 흐름을 보면은 아 아 모르겠다. 아 이게 단판 마피아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시작하면 내가 그러니까 혜린 씨는 아, 마피아 성적 아, 마피아 이거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네요. 성적 마피아. 오케이. 허 멘붕 왔어.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뭐 있다고 잘 챙기셔야 돼요. 아 내 거. 네, 거 저희 시민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쉽게 놔두신 것 같은데. 입에 들어갈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 캐릭터 EXID의 아, 미친자라 불리는 혜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피아 게임에 이제 배분을 하고, 일단 저는 시민, 그 다음에 이제 혜린 씨 아니면 네. 홍진호 씨가 마피아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자 배성재 선수가 왜 마피아냐면요. 네. 항상 저분은 어떤 대법관 모드로서 사람을 심판하잖아요. 네. 심판하는데 항상 여지를 주거든요. 제가 마피아일 수도 있고 혜린 씨가 마피아일 수도 있어요. 네. 항상 여지를 주는데 지금은 완전 제가 마피아라고 확신하고 헤리스를 편먹으려고 하죠. 근데 자기를 완전 배제하고 있는. 그죠, 그죠, 그죠. 그것도 있고, 너무 지금 헤리스를 자기 품으로 끌어안으려고 너무 하고 있어요.
해리스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지금 확정지었어. 이거는 본인이 마피아니까 무조건 팀워크를 하는 거야. 아이고 저는 약간 아까 잠깐 이제 마이크가 꺼졌을 때 네? 약간 팔랑귀냐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아, 그런 멘트들이 저의 성향을 파악하시려고. 아, 왜냐면 알긴 알아야 되죠. 왜냐면 저도 혜린 씨가 마피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잖아요. 제가 지금 홍진호 씨에게 맹공을 퍼붓긴 했습니다만 네? 100%는 아니니까. 그죠? 저를 뭘, 예. 뭘 믿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시민의 냄새가 강하게 믿냐고. 나는데 0%는 아니니까요. 네. 왜냐면 그게 저희가 한번 큰 굴욕들을 한 두어 번 당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저랑 되게... 홍진호 씨가 계속 싸우다가 알고 보니까 가운데 있었던 게스트가 마피아였던 팀장의 무담보로 하는 거라고. 네, 혜린 씨 말투니까 무담보가 나오네요. 일단 지금 느낌은 어때요? 지금 느낌은 네, 약간 몇 대면? 혜린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지금 느낌이 약간 5.5 대 4.5로 넘어갔습니다. 5.5 4.5? 아, 저쪽으로 넘어갔다고요? 바람직합니다. 네. 아, 왜 그렇죠? 너무 나를 뭘 믿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도 너무 믿어져가지고 아, 무담보라서? 많이, 네, 많이 의심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약간 배정자 선수가 실수한 게 혜린 씨 별명이 미친자잖아요. 미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아가지고 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포섭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혜린 씨가 지금 마피아 게임에 들어왔더니 네. 상당히 진지해졌어요. 아, 원래는 굉장히 그 얌체공처럼 이리티고 저리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제 말을 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네. 제 스타일대로 안 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네, 그걸 보니까 제 얘기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셨고 네. 아, 자. 근데 우리 아까 주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러네. 미안해. 언제 네. 말해요? 주제가 이제 슬슬 얘기해야죠. 3일 동안 휴가라면 뭘 할지 오늘부터 3일 동안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 자. 저는 미리 짜놨어요. 뭐예요? 저는 벌써부터? 어제 이미 그 제주도행 비행기를 예약해놨습니다. 어제요? 네. 아, 놀러 가려고? 네, 그리고, 실제로? 네, 그리고 첫날은 그냥 이렇게 뭐 먹을 걸 막 먹고 다닐 거고요. 둘째 날은 배낚시를 할 거고 셋째 날은 한라산에 갈 계획으로 아. 다 짜놨어요. 멤버들이랑 가나요? 아니요, 혼자 갑니다. 혼자 여행? 네. 혼자 여행 가신다고요? 네. 매니저도 없이? 네. 원래 혼자 빌고? 자주 다녀요? 네. 재밌어요? 혼자 다니면 약간 렌트해가지고 가는 것도 재밌고 아. 좀 그런 재미가 있어요.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이런 거. 아. 가족들도 없이? 네, 근데 안 좋은 거 하나 있죠. 고깃집을 가기가 아직 도전을 못 해봤어요. 고깃집을 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혼자 고기 먹기. 네. 네. 아~ 제가 혼자 여행 진짜 전문가거든요. 아, 진짜요? 제주도 같은 데 혼자 갔을 때는 고깃집을 일단 택해요. 맛있는 고깃집. 근데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3인분 달라고 하면 이제 혼자 왔다고 하면 사실 약간 싸늘해질 때 있잖아요. 고깃집에. 몇 명이 왔어요? 물어보잖아요. 몇 분이세요? 그런데 혼자요? 그러면 아, 약간 당혹스러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혼자 왔는데 3인분 주세요라고 바로 얘기하면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못 먹잖아, 근데. 아, 혼자 사는 분 못 먹나요? 고깃집에서? 아니, 뭐, 또 싸가면 되죠. 네. 나도 걸그룹이에요. 아, 진짜.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오? 아, 이제 어디 될지 모르겠네. 그렇군요. 네. 제주도, 뭐, 렌트.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제주도 나오고, 비행기 나오고, 한라산, 렌트. 네. 네. 아, 의외로 근데 많이 나왔어요. 단어들이 좀. 네, 많이 나왔어요. 수두룩히 나왔네요. 네. 그렇군요. 제주도에 관련된 거긴 한 건데. 여행. 제주도 어디로 가세요? 중문에 이제 숙소 잡아놨고. 아, 네. 그냥. 제주도는 많이 가봤나요? 근데 사실 연예인신 분들은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네? 뭐라 그랬죠? 제주도 많이 가봤어요? 아니요, 제주도 많이 안 가봤는데, 사실은 수학여행 때 가보고. 수학여행이요? 네. 고등학교 때? 네. 아, 엄청 안 가봤구나. 그죠? 행사하러 가지. 눈 뜨면 도착하고 눈 뜨면 서울이에요. 아, 중문에 땅 사러 가냐고, 땅 보러 가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니, 거기가 예. 약간 시내 쪽이어가지고 관광할 게 많대요. 번화가. 아, 좋아요, 좋아요. 그렇군요. 맛있는 것도 많고. 자, 어쨌든 뭐 대수롭지 않게 단어들이 좀 몇 개 나왔는데 네,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크게 이렇게 냄새나는 단어들이 없네요. 일단 뭐 제주도, 렌트, 예. 뭐 한라산 뭐 여행 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일단 뭐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네. 아, 도른자가 노른자 땅 보러 가냐고. 홍진호 씨는 어떻게 3일간의 휴가라면 어디 가시겠나요? 저라면은 저도 이제 약간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 네. 저도 여행을 약간 해외 쪽으로 저는. 제주도는 전 좀 많이 가봤거든요. 네네. 많이 가봐서 해외 쪽이 약간 지금 춥잖아요. 네. 좀 따뜻한 나라. 어디?
아, 따뜻한 나라 어디가 있지? 약간 지금 좀 발리 이런 발리 괌 발리. 이런 데 가서 훌륭하다. 괜찮나요? 발리나 괌 이런 데 한 번 나가봤거든요. 네네. 한 번쯤 가보고도 싶고 가서 그냥 저는 좀 뭘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완전 휴양하면서 뭐 마사지도 받고 마사지 네 마사지 메모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가 이제 단어를 소화하는 마피아의 이봐 이런 것도 모르는 거 보니까 혜린 씨는 그냥 시민이에요. 아니 혜린 씨가 이런 거 말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왜 제가 마사지 하니까 뭐예요? 아니 혜민 씨의 태도가 이게 단어를 이걸 노려치셨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네. 하지만 잘 보세요. 홍진호 씨는 이 지시어를 소화할 때 항상 티가 납니다. 약간 그 과속 방지턱 넣는 차처럼 덜컹할 때가 있어요. 튀는구나. 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일단 마사지 하나 나왔고. 아 무슨 말해야 돼? 말 말 못할 것 같아. 봅시다. 봅시다. 긴장해서. 네.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푹 쉬다 올 것 같아요. 걸렸어. 아 말을 못하게 무서워서 말 못하겠어. 아유 왜 무서워? 뭐, 시민인데 왜 무서워? 당심할까봐. 시민인데 왜 무서워? 아 시민인데요. 예. 억울한 누명 쓸 때가 더 무서워. 그러니까 마피아인데 걸리는 건 차라리 마피아니까 더러우잖아요. 억울하잖아. 예. 화가 날 뿐이지. 근데 시민인데 말 실수해가지고 걔네 누명 쓰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난 그게 무서운 거야 지금. 그래요. 네. 마사지 원래 좋아해가지고. 마사지. 얼굴에 빡해 갑자기 빨개졌어요. 억울해서. 아, 약간 혈압이 올랐어요. 혈압이 올랐어요 지금. 약간 살짝 분노고자. 아 레드빈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그렇군요. 마사지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아까 마사지 사실 약간 버벅거려가지고. 마사지. 마사지. 네. 한번 마사지. 그래요. 받을 수 있죠. 원래 좋아해. 맨날 가요 지금. 그래요? 마사지. 네. 굳이 꼭 휴가를 받고 마사지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죠? 서울 시내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다르죠. 그런가요? 다르죠. 또 이게 네. 머니가 약간은 네. 그런 데는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니까. 아 단가가. 그것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원래 해외 가면은 네. 실제 마사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받거든요. 다 받는데 국내에서도 제가 다니는 뭐 단골집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받는 거랑 해외 가면은 진짜 약간 좀 더 전문가 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잘 해준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대충 하는데 해외 나가면은 진짜로 막 머리부터 막 밑에 막 발꼬리까지 다 해줘. 난, 너무 세심하게. 나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뭐라 하지 향신료처럼 마사지에도 그 나라만의 쓰는 것들이 있어요. 아 달라. 맞아. 확 있는 향도 다르고 향이 막 이런 연고. 달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시원해. 뭐 허브부터 해가지고 그쪽 나라에서 막 특화된 뭐 이제 나도 잘 모르는 향을 펴놓는데 거기 막 취하면은 느낌도 막 묘하고 막 몽환적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사지에 대해서 TMI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TMI가 뭐예요? 아 너무 많은 정보.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바보야. 죄송한데 때려주세요. 안돼 지렁. 아 아이돌이니까 참을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만약에 휴가 생기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산에 가요. 네. 부산이요? 네. 3일 정도면 무조건 부산이에요. 저는. 부산? 항상 부산에 가가지고 그냥 뭐 호텔 투어 정도. 또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아. 저는 그냥 이제 고깃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3인분 이렇게 하면 당당하기 때문에 가고 횟집 가서도 그냥 뭐 대짜 이런 거 시키면은 눈치가 안 보여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먹고 뭐 남겨도 되고 가지고 다 먹을 수도 있고. 평소 좀 대식가신가요? 엄청 대식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지고 뭐 남겨도 되고 네 혼자 여행을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하루에 한 5잔. 커피 마시는 데를 커피 정도 아니고 커피가 네. 갑자기 커피는 서울에서 마셔도 되는데요. 아, 예, 예. 아 똑같은 호텔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호텔 커피요? 네. 호텔 커피요? 그 어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여기 그런데 아니 요즘 유일 드라마 나오세요? 이건 뭔 비유야 이거 호텔 커피 나 처음 봤어. 아니 거기가 깔끔해요. 그니까 이제 그 프랜차이즈 커피집에 가면은 언제든지 좀 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가? 네. 그리고 호텔 커피는 그냥 비싸기만 하지 않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오래 앉아있어도 거기 역시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건 제가 SNS에 언제나 커피 사진을 올리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약간 뭐 허세로 볼 수 있지만 혼자 좀 오래 앉아있기 편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혼자 여행에서는 핵심. 혼자 오래 앉아서 뭐 하나요? 네? 생각해요. 음악 듣고. 띵킹? 네, thinking. 아, 너무 저렴한 잉글리시. 아, 왜? thinking. 아, 저도 영어 쓸 줄 알아요. I'm English 고수. 왜? 아주 좋아. 아주 좋아. thinking. 내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정도. 뭐, 깔끔해요, 저는. 네. 저 뭐, 의심 가는 단어가 전혀 없죠. 뭐, 그냥 부산. 생뚱맞게 막 부산 이런 게 아니면은. 아, 부산이나 커피. 뭐, 커피 이런 거는 너무 흔한 단어라.
사실 제작진이 이렇게 지시어로 내기에는 근데 사실 호텔 커피가 약간 계속 그러네. 왜냐면은 부산 가서 바닷가 커피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그럴까요? 그렇죠. 바닷가 커피는 딱히 없죠. 많아요. 낭떨어지에서 이렇게 있는 커피집도 많은데. 아, 뭐 태종대나 이런 데? 아니, 태종대도 있고 태종대. 기장에 이런 데가 많죠. 아, 달맞이 고개. 응, 달맞이 고개도 많아. 낭떨어지는 아니죠. 고개. 거기서 판매하면은 무슨 위험수동대잖아요. 자, 아, 커피 먹다가 죽어야 되냐고 하신 분 있고. 자, 미안해요. 네, 송정 이런데. 낭떨어지가 아니라 보통 이제 그, 네, 고개, 그런 쪽에서. 단어가 좀 부족했어요. 아, 네, 이해는 되겠어요. 아, 이해는 되겠습니다. 절벽 커피 어디 있나요? 아, 네, 사약 아닌가요, 그 정도면? 아, 느낌 있는데요, 절벽 커피. 저세상 커피. 브랜드 만들어도 되겠다. 자, 어쨌든 저는 그 정도. 제가 뭐, 제가 스스로 의심한다 뭐였지만, 호텔 아니면 커피 정도인데, 너무 일반적인 단어라 지시어로 나오기 좀 그렇고, 제가 사실 약간 제작진과 친하니까, 네. 어느 정도 유리한 상태에서 하나 더 하자면, 메인 작가가, 지난주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아하. 네. 혼자 마사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받고 지시어를 마사지를 썼을 것이다. 전 이 정도로 추리를 해봅니다. 정말 추론이 적합하네요. 진짜 무슨 그런 추론이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 그럼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정리를 하자면은 혜린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지시어에 의심갈 만한 그런 걸 다 뽑아보면은 뭐 제주도, 렌트, 한라산, 여행 뭐 이런 정도 나왔고 배 아저씨 같은 경우는 뭐 부산, 호텔, 커피, 뭐 회, 뭐 고기 이런 거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부산 호텔 커피. 이 정도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거의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아까 말했던 마사지? 네. 마사지 하나 있죠. 홍은 마사지 하나면 하나. 충분해요. 네. 혜린 씨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쓴 저는 상황 봤을 때. 일부러 제가 의심할 만한 단어를 진짜 많이 뽑아냈어요. 네네. 저한테서. 단어를 많이 쓰냈어요. 아, 좀 뿌렸다 일부러. 질문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콩준 오빠가 말할 때 질문을 말하려고 했는데 약간 그 배성주 오빠가 막는 느낌? 아... 질문하지 않는 느낌. 역시 예리해. 제가 질문 안 했다? 약간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막는 느낌이었더라고요. 제 입을 막는 느낌이었죠. 네네. 네. 그래요? 그만 말하라고. 아, 제가 너무 진행 욕심을 부렸나요? 그게 아니라 질문을 해야지 제가 어떤 단어를 계속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은 왜냐면 제 단어들이 뭔가 나왔으면 더 궁금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궁금해하지를 않으셨어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힘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를 왜 그렇게 믿어요? 아니 뭐 시민 같아요. 아니, 미담보 너무 좋아하시대. 아 시민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근데 어쨌든 혜린 씨 좀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그죠? 어떠세요 지금 상황상? 약간 여기로 6으로. 저로요? 네. 이거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제 판단도 그렇고 오히려 혜린 씨 말 들으면서 약간 이거에도 내가 더 이제 일리를 느끼면서 저도 더 확신하게 됐어요. 저를요? 네. 저로 지금 쏠리는 느낌이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무슨 말이죠? 혜린 씨, 오늘 저랑 혜린 씨랑 상품권 탁 합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미리 축하. 축하? 짝짝짝. 축하축하추? 응, 축하축하추. 전세가 이상하게 역전돼버렸는데 드디어 홍진호의 얼라이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죠? 언제나 이제 동맹 요청이 들어오는 아니요. 마피아 스타일. 아, 오늘은 얼라이 굳이 안 해도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얼라이가 되는 상태라서 굳이 이런 멘트를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약간 혼자 지금 약간 지금 약간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당황했나? 고리 뜨는데 제가요? 네. 본인 지금 고리 뜨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컨디션이 요즘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살짝 얼굴 상기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저는 게임을 즐기는 스타일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역전을 당해가지고 밀려버리니까 반전의 카드를 지금 뭘 꺼내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제가 평소에 좀 순수한 남자의 모습을 몇 번 보여줬으면 혜린 씨가 저를 믿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저를 의문스럽게 보시는 것 같아요. 호텔 커피에서 약간 저는 호텔 커피. 아 호텔과 커피 같은 합성어는 사실 지시어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네. 호텔과 그죠. 커피. 근데 왜 굳이 호텔에서 커피를 먹었을까? 여기 문제라는 거야. 예리해, 예리해. 그렇군요. 정말 예리해요. 아, 큰아급이야. 이쯤 되면 인정하고 순수는 오래 받아요. 아, 저 홍진호인데. 왜요? 혜린 씨,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네. 봐봐요. 오래 받잖아요. 얼마 전에 결백하고, 얼마 지금 되게 막 편안해 보이고. 아니, 오빠는 딱.
그 방금 말함으로써 신뢰가 약간 깎이고 있어요. 아 저기요 말 안 할게요. 말하는 게 더 깎이네. 말 안 하겠습니다. 아 제가 네. 그 제 스스로 지금 경기력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네. 경기력이요? 네. 예. 하지만 전투력 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홍진호 씨가 마피아 쪽지를 받을 저 초록색 색종이 안에 마피아가 적혀 있다는 건 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라니까요. 네. 지시현은 마사지 아닙니다. 네. 지금 마사지 말고는 사실 덜컹한 단어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조만희 작가가 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 사이판 같죠? 네. 하나 정말 궁금한 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말 마사지 받고 왔나요? 안 받았잖아요. 받고 이래, 싶었을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신뢰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마사지는 저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래요? 네. 그냥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죠. 그거를 굳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저도 약간 거기서도 이거는 뭐 의심할 만한 단어가 아닌데 애초에 저로 지금 몰고 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 네, 작정을 큰일 났네 들켰네 딱 걸렸네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아 이거 참 그 난관을 타게 하는 폼이 아직도 안 올라오네요. 채팅창에 성재야 추하다 오면서 네 저로 쏠리고 있는데 아 저는 정말 시민입니다. 아, 네. 왜 그러세요? 아, 여기서 진짜 아, 꺼낼게. 확보해졌어. 네.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거의 9-1입니다, 9-1. 9-1인데,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지금 90%로 지금 마피하고, 네. 정말로 10%의 확률로 오늘 정말 대구력으로 혜린 씨가 마피할 경우에는 대구력이다. 요건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거의 90%예요, 지금. 홍진호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완전하게 저를 몰기 위해서 지금 비율까지 이렇게 황금 비율로 만들었어요. 약간 나는 시민이기 때문에 아직 그 혜린 씨에 대한 의심을 조금은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나는 안 속지. 아이고 자, 속지 않아. 아, 정말 지금 좀 않아. 저는 시민이에요. 하나도 안 들려. 자, 1차 지목을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우, 너무 든든하네. 성재형 그냥 울자. 라고 하시면 너무 든든 아군이야. 자, 1차 지목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배성재 진호! 네, 일단 제가 지목단에서. 그럼 제가 최후의 변론을 네. 얘기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아, 성재형 낙하산 메고 그냥 뛰어내리자라고. 인정하십시오, 이제는. 이제는 집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셋 다 시민 같을 때는 무조건 배성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맞아. 아 제가 그 아직 폼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 또 한 번 느끼고 있어요. 초반에 좋았는데 네. 홍진호 씨에게 맹공을 퍼붓다가 제가 혜린 씨의 캐릭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하면서 조금 공세 수위를 늦췄던 것이 혜린 씨가 오히려 아쉬운 설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저는 뭐 그게 별론인가요 지금? 네. 전혀 분명히... 설득이 안 됐어요. 아쉽지만 함께. 아, 제가 평상시라면 여기서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데, 아 그렇군요. 자, 아, 오늘 약간 좀 쉽네요. 약간 쉬운 버전. 그래요? 네. 혜린 씨는 아니다. 홍진호 씨 생각에는? 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어, 아니다.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안 속지롱. 지금 이게 뭐냐면은, 봐봐요. 지금 뭐냐면은, 약간 진로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치, 바꾼 거죠. 아, 네. 약간 저도 의심한다고 하시면은, 약간 저한테 얼려려고 했어. 정말 나쁜 사람. 안 통해요. 아유, 정말 추하다. 아유. 나쁜 사람. 자, 어제는 저는 홍진호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혜리 씨. 결과가 나온 다음에, 네. 나온 다음에 홍진호 씨라면, 구타 가능합니까? 아, 저는 구타보다는 톡 차단하겠습니다. 원래 차단해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안 바뀌네요. 그래요? 그래요? 홍진호 씨는 만약에 혜린 씨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혜린 씨라면은?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이 마피아예요. 아니요, 아니요. 나를 때릴 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혜린 씨는 아니에요. 일단 제 판단에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정말로 마피아라면 할 수 없었던 살짝 번갈아 보면서 관찰하려고 했던 그 행동. 그런 행동들에서, 아, 이 층은 정말 선량한 시민이구나.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건 이제 저도 똑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먼저 얘기했죠, 네. 어쨌든 혜린 씨를 제가 제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거는 네. 너무 아쉽네요. 네. 제가 공세수위를 놓친 건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홍진호 씨의 맹공을 퍼부을 때 혜린 씨의 어떤 캐릭터를 감안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초반에 저랑 홍진호 씨가 너무 주고받으면서 제가
진행자로서 분량 걱정하면서 혜린 씨에게 좀 더 말할 길을 열어줬을 때 홍진호 씨가 초반에 상당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동자 캐치 잘하셨는데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해버렸어요. 저런 프로 사기꾼들은 회복시키는 시간을 주면 안 되는데 정말 뭔가 본인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혀가 긴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맞아요. 마피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론 폼은 떨어졌지만 약간 혀가 길듯이 뱀색을 입고 오셨지. 아, 이게 뱀색이라고요? 이런 뱀이 어딨어요? 야, 이 뱀 취급까지 당하네 오늘. 아, 자. 불안했고로. 아, 뱀성제 됐어요. 아, 뱀성제 텐. 가시죠? 오늘 뱀텐입니다, 뱀텐. 아, 픽스된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네. 어, 그러면. Let's go! 최종 지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시죠. 깔끔하게. 최종. 혜린씨.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3초의 기회를 드릴게요. 3초 필요 없어! 아, 너무 날짜야. 너무 날짜야. 아, 너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상품권이 날아가나? 자, 그러면 최종 지목입니다.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홍진호! 광고 듣고 발표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또 지목됐습니다. 샵 1077, 50원의 짧은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누가 마피아라고 생각하는지, 지시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아주 그냥 깔끔. 아, 웃겨. 아, 이렇게. 물이 흐르네, 물 흘러. 제대로. 아, 정말. 나중에 건 건지 들으시면서 이제 발표를 할 때는 혹시 제가 혹시 아이고 슬리피션이 난 뭐 하는 거 했네. 이제 제가 시민일 경우에 네. 예. 정체를 밝히면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목했던 홍진호 씨가 정체를 밝힐 텐데 네네. 예. 이제 청취자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인데 홍진호 씨가 마피아라고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시민이면. 네. 그러면 이제 막 배신감도 막 때리거나 이 정도는 좀 참아주실 거고. 네. 그리고 홍진호 씨도 정신을 밝히는 순서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연기를 하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어쨌든 첫 번째 나올 건데요. 굳이 뭐 그런 멘트를. 답정너. 후회되시지 이제. 이 얘기 들으니까. 네네네네. 야. 자, 마이크 갑니다. 자,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콩까지 마피아, 오늘 EXID의 혜린 씨와 함께 했는데, 끝까지 저에 대한 의심을 두 분이 만들어내면서, 네. 어, 홍진호 씨와 혜린 씨가 저를 마피아로 지목을 했습니다. 아, 그죠, 그죠. 제가 정말 선량한 시민인데, 네. 이렇게 지목당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사실 평상시 원래대로의 그 경기력이라면, 이 상황을 타개했을 텐데, 그걸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제가, 네. 후회 안 하십니까? 혜린 씨?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게 마지막까지 정말 선량한 그 느낌. 와,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네. 아니,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 제가 이렇게까지 한 건 제 정체가 뭔지는 뻔하다는 얘기예요. 자, 정체를 공개합니다. 혜린 씨, 이제 후회되시죠? 아... 자, 채팅창에 성지가 계속 추하다라고 뱀가놈이라고 그러죠. 뱀가놈. 아. 저의 정체.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시민입니다. 자, 그러면 저의 지목을 받은 홍진호 씨 정체를 밝혀주세요. 와, 대박이다 진짜. 홍진호 씨 정체. 진짜 대박이다. 홍진호 씨. 와, 자 여러분,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마피아지로. 혜린 씨, 혜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 짐은 검승은 거두지 말랬어. 아, 내일부터 노란색으로 염색하겠습니다. 아. 속보 혜린 홍진호 차단. 네. 아, 아이고, 정말 아, 제가 아이고. 오늘 초보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잡아냈었는데 힘들었어요. 제가 폼이 아. 좀 떨어진 게 아쉽네요. 눈은 살아있다. 눈은 약간 이렇게
아 이걸 필터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초반에 제가 마피아인 것처럼 티를 안 낸 것 같은데 왜 저를 이렇게 공격 1번도 하세요? 보였어요. 아니 그리고 혜린 씨의 이 저를 말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 맞아 맞아. 그게 맞아. 너무 시민인 티가 났어요. 저도 오늘 너무 아쉬웠던 게 혜린 씨가 초반에 너무 시민인 느낌이 강해가지고 아 이거 성재 아나운서가 이것 때문에 무조건 나에 찍겠구나 이렇게 받았거든요. 저는 물론 시민이셨지만 두 분 다 약간 사기꾼들이 있구나. 진짜 아니. 아니 지금 갑니다. 저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저만 제가 저만 뱀이라니. 아이고 뭐예요? 뭐예요? 네. 아이고. 아니 저만 뱀 되고 사기꾼 되고 지금. 아이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아 김간호. 아니 근데 지시현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시현은 발가락. 발가락이었어요? 네, 발가락. 아까 마사지는 빌드업이었군요. 아, 그렇죠. 근데 아까 발가락은 발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표준어를 안 쓰길래. 발꼬락이 뭐요? 네. 발가락이나 발꼬락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표준어 안 쓰길래 저는 그건 배제했는데. 에이. 반칙했네. 발꼬락? 아, 이 정도면 편법. 편법. 편법? 살짝 돌아가지만 가긴 간 거죠. 상품권 뺏어야 되는데. 발가락. 네. 와. 나중에 상품 받으면은 반쪽에 줄게요. 정말요? 정말 완전 팔랑기네. 정말 다르게 쉬운 타입이에요. 예. 그렇군요. 아, 이거 완전히 네. 발꼬락이 제가. 아, 네. 어, 저는 마사지가 나오길래, 어, 그래도 끝까지 기르기로 해서 발꼬락이 아까 들렸거든요. 그래서, 어, 저거는 근데 표준어가 아니니까. 사실 발꼬락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어디 껴넣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마사지에 껴넣어야 되는데, 마사지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마사지 얘기를 계속 했죠. 하면서 중간에 껴넣긴 했는데 약간 어색해 보였는데 어, 다행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혜린아 네가 왜 마사지를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이해했니? 아 이거 아, 힘들었어요. 혜린씨 아. 오늘 씁쓸하네요. 굉장히 씁쓸하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사람은 아무나 믿어선 안 되는구나. 아, 게임은 게임일 뿐이죠. 네. 제일 어려운 건 사람 마음이다. 아, 맞습니다. 머리가 온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다. 내일부터 꼭 염색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네. 자, 어쨌든 저한테 근데 딱히 사과의 느낌은 갖지 않으시는 것 같고. 유후! 잘했다. 미안해요. 알겠어요. 자, 오늘 배텐 나오셔 어떠셨나요? 아, 너무너무 즐겁고, 굉장히 정신없는 예. 시간을 보냈는데, 아, 마지막 결과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나름대로는 추억을 만들어갔는데, 그 뱀. 뱀성재. 네, 죄송하고요. 아, 좋아요. 너무 쉽게 퉁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떡해요. 그럼 여기서 또. 자, 알겠습니다. 아, 다음에 꼭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어, 리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아, 좋아요, 좋아요. 그때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이분이. 그때는 가만두지 않았고요. 그때 제가 앞에 아닐 거예요. 오, 자, 홍진호 씨 승리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제가, 제대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대로 저는 연승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혜린 씨, 홍진호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등합니다. 오늘 끝곡은 EXID의 I Love You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안녕. 아, 꼬락은 반칙이네. 꼬락은 꼬라지라네. 꼬라지라네. 꼬라지라. 오늘 홍진호 딱 보였는데 아까 그 눈 잡아낸 거. 아 좋았어요. 아이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뭔가 마피아가 걸린 게 아니라 혜린이가 너무 시민 같았어 초반에. 머리부터 막 밑에 막 이런 걸 딱 관찰할 줄 몰랐지. 이렇게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했어. 밑에 막 발꼬락까지 다 해줘. 너무 소심하게. 발꼬락을 제대로 안 들려. 약간 페이드아웃 같아. 발꼬락까지 다 해줘. 야 이건 거의 두 글자밖에 안. 페이드아웃. 머리부터 막 발밖에 안 들려. 발 발꼬락까지 다 해줘. 다 이거 다 한 거잖아. 발꼬락. VR을 지금 해봤는데 이거는 발깍 정도밖에 안 돼. 발깍. 여러분 발꼬락 왔잖아 왜? 네, 무효라고. 아 발꼬락 내가 많이 불러서 진짜 저거 3만원만 줘야겠는데 0.5배속으로 하면은 발꼬락 다 나와요 저거 3배속으로 반칙패라고 실격. 네. 실격 정말 5만원에 그렇게 아깝나. 이게 아까워요. 그것도 3만원으로 쪼개겠다고. 아유 정말. 어 폼이 안 올라와. 눈은 돌아왔어요. 눈은 돌아왔는데 폼이 안 올라오게. 아 그거 다음주에 다시 봐야 돼. 내가 마피아 아닐 때 봐야 돼. 내가 마피아일 때 날 자꾸 찍는데 내가 마피아 아닐 때보다 날 찍어버리면은 폼이 이상한 거. 자 아 하실 때 뭐 재밌었네. 됐어요. 아까 슬리피 씨는 뭐 어디 나온 거? 여기 영스트리 영스. 자
다음부터는 발음은 좀 신경 써주시면. 시끄러. 사진. 시끄러. 아, 발꼬라 발 근데 발가락 발꼬라 똑같은 거 아니야? 발꼬라는. 어우 진짜. 진짜 신. 게임에 관심이 없는 분이 나오신 거. 친하게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상품권. 아싸 아싸 정말. 아 하나만 해. 아 진짜. 타면 만 원 주겠네. 만 원 주네. 와 정말. 하나 둘 셋. 한 번 더 그.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중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 어제 진짜 잠깐만, 배낚시랑 한라산이랑 다 잡아놨어. 아, 진짜로? 혼자 여행을 즐기시는 거야. 혼자 선상에서 회 떠먹고 소주 먹으면 그것이 여행이지? 남달라. 남달라. 여행이지. 아, 그럼 명절 기간에 가시는 거네요? 명절 딱 전까지만. 전까지요? 지금 다들 지도 가겠다고. 서 아저씨. 그래서 멤버들이 그 왜 술톤이라고 하는 팬들 있잖아요. 네. 그 아, 뭐시지? 아,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어, 그. 뭐요? 약간 중년 배우 아저씨 황정민 씨? 아 맞아요. 아~ 되게 그 사진 있잖아. 되게 유명한 네. 사진. 아, 아 TV 꺼라 이런 느낌. 그 찍고라고. 아~ 맞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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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진 씨 연휴 잘 보내세요. 아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연휴 끝나거나? 네, 네 끝나고 오시면 돼요. 아 오케이. 어디 가? 아, 집에, 본 집에. 여러분, 말 마세요. 집에 가세요. 네. 아, 그럴까요? 네. 아, 이거 오늘은 쉬웠는데. 이게, 게임 장치를 하나만 더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브가 시간이 긴데. 끕니다.